예, 이어서 하죠. 예. 이학장입니다. 철학 콘서트죠. 이번엔 미국 철학자 로티. 로티가 펼치는 콘서트입니다. 제목은 진리가 아닌 너의 고통으로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로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는 우연, 아이러니, 연대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BTS의 작은 것들면 시라는 노랫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이미 아이러니, 연대 이런 것들은 다 나왔죠. 근데 우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뒤에 있는 아이러니나 연대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잔인한 행동을 혐오하게 되는 것은 거창한 추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보다 오히려 그 행동이 가져오는 작은 구체적 결과, 고통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다. 자, 이 잔인한 행동을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것. 아, 이건, 그런 행동, 잔인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아, 라는 것에 대한 이 어떤 진리, 추상적 진리,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런 잔인한 행동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져오는 고통, 구체적인 결과죠. 고통에 대한 상상 혹은 공감에서 우리가 잔인한 행동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학장 철학 콘서트의 제목을 진리에서 너희 고통으로 라고 제목을 붙였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된 것은 진리는 없다 라는 그런 깨달음 때문입니다. 진리는 없다. 자, 먼저 이 로티는 미국 철학자예요. 이 철학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지역으로 보면 하나는 대륙 철학과 또 하나는 영미 철학이 있어요. 보통 유럽 철학과 미국 철학 하면 될 텐데 왜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이라고 하냐면 영국은 유럽에 있지만 이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죠. 영국은 미국과 함께 묶어서 영미 철학이라고 그러고 유럽 철학하면 이제 영국이 빠지니까 유럽 철학이란 말은 못하고 근데 유럽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 빼고 이런 건 간단해요. 그런데 영국이 거기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엔 주로 누가 속합니까? 독일과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일 프랑스 혹은 그 이전에는 뭡니까? 이탈리아, 로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자, 이런 철학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형이상학적 진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 대륙 철학의 일종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사단. 혹은 그 뭐 플라톤 사상 이 전통을 이어받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발명해낸 게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혹은 플라톤이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발명해낸 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리라는 거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아주 쉽게 쓰지 않습니까? 뭐, 진리가 어떻고 뭐. 어. 서울대에도 뭡니까? 뭐 진리는 나의 빛인가?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진리란 말을 아주 즐겨 쓰는데 이 진리란 말은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 혹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살다가 진리라는 생각 혹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때가 언제냐? 뭐 시점을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그런 진리에 대한 생각 혹은 진리에 대한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요. 그런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플라톤이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은 이원론이라 그랬잖아. 이원론은 뭐냐 하면 세계가 두 개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건 현실 세계죠. 이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의 뒤에 배후에 이 현실 세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진짜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 그걸 이데아의 세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그 이상적인 세계. 이런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진짜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뒤에 있는 바로 그 세계가 그 이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는 그것에 비해서는 가짜 세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진리란 뭐냐? 진리는 바로 이상 세계의 모습. 응? 그게 진리라는 거죠. 왜? 진리는 우리가 살펴봤죠? 완벽해야 되니까. 완벽한 것은 뭐예요? 이상적인 것만 완벽하죠. 현실적인 것은 완벽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 따옴표 치고 완벽하게 잘생긴 그 미인도 사실 결점이 있죠. 네. 현실적인 미인인 이상.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그 미인만이 완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현실 세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실 세계에 뭐, 이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이 정말 좋은 책상인지 나쁜 책상인지. 그러려면 뭔가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갖다 대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잣대가 뭐냐 바로 이 책상의 이데아인 거죠. 이상적인 책상. 그 이상적인 책상. 책상에 대한 책상은 이런 거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 그 생각에 맞추어서 이 생각이 이 실제 현실에 있는 A라는 책상이 그런 이념을 잘 실현했는지 구현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영미 철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런 깨달음. 근데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첫 번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만 인식할 수 있잖아. 현실 세계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현실 세계 뒤에 있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세계는 볼 수 없잖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뒤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볼 수 있는 세계 뒤에
볼 수 없는 인식을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에 드러나 있잖아요. 이 현실 세계 뒤에 있는 세계는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론 플라톤은 그게 이성이라는 인식 능력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눈이잖아요. 이 인식의 능력이잖아요. 인식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성으로 우리가 알아낸 것이 예, 실제로 그 현실 세계 뒤에 있는 그 세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이라는 것도 그 밖에 신의 눈으로 예, 그죠? 이성도 인간의 눈이니까 인간의 눈이 아닌 신의 눈으로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성으로 알아낸 것이 저 밖에 있는 그 이상 세계, 현실 세계 뒤에 있는 그 세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그 인식이란 틀, 이 틀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뭐만 가능해요? 신만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이 설사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능력이 없어요. 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을 영미 철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 철학에서 추구하는 그런 진리, 형이상적 진리라는 건 없다. 또는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인식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철학자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은 다 헛소리다. 이런 주장을 영미 철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미 철학자들이 그러면 철학자들이 그러면 뭘 연구해야 되냐? 이런 이 현실 세계에 넘어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것 진리 같은 이런 거 탐구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쓰는 말 이 말을 연구해야 된다. 언어를. 이 말을, 말은 우리가 보이니까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연구하면 우리가 이 말로부터 미루어 짐작해서 뭘 볼 수가 있죠.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계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영미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로티는 영미 철학자이기 때문에 일단 영미 철학자들의 대륙 철학에 대한 이런 비판, 대륙 철학이 추구하는 형이상적 진리, 이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가요. 근데 이 동료들이 그렇게 비판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이름만 바꿨지 또 다른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어 철학적인 진리. 자, 뭐냐면, 이런 거죠. 진리, 형이상적 진리, 알 수 없다 해놓고는. 이 친구들은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만 있지. 똑같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이건 똑같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해 놓고 그 비판한 것을 너희들이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언어를 우리가 연구한다 하면서 사실은 언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연구한 거다. 언어 연구를 통해서 세계를 연구한 거다. 결국 이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뒤에 있는 세계죠.
형이상학재생이죠. 그 세계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놓고 결국에는 마찬가지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미 철학자들도 자기들이 비판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저 너머에 있는 그 세계, 그 세계의 어떤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 돼버린 거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말할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미 철학자들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 철학자도 당연히 비판하죠. 자, 이 세계가 내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자, 대신 우리가 말할 뿐인데 영미 철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마치 세계가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는 듯이 반영하고 있는 듯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세계는 아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은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고 그냥 우리 생각을 표현할 뿐이야 라는 생각을 로티가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철학에 대한 근거를 내세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어 철학자들이, 영미 철학자들이 이 언어, 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진리? 필연적인 진리. 혹은 절대적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 보편 타당한 진리, 이런 진리들을 완벽한 진리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로티는 아니다.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세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을 하는 사람,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는 그 사회,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진리는 없다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세웁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말은 세계 거울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 이 밑바탕은 이겁니다. 진리는 없다. 쓸모 있는 것만 있습니다. 진리는 없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할 뿐이다.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바탕으로 깔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진리라는 걸 갖고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지 말자.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게 쓸모,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이것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로티 철학을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옛날 그 1세대 실용주의 1세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실용주의다 해서 신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실용주의 1세대는 누구예요? 퍼스, 두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과는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실용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대로 이어받아요. 똑같지만 그걸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실용주의이긴 하지만 새로운 실용주의다 해서 신실용주의, 신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언어에다 반영하는 거예요. 언어 비판에.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연적인 진리인 말은 없다. 세계나 말을 비유를 통해 서로 만드는 우연하고 아이러니한 쓸모있는 말만 있을 뿐이다. 이 중간은 뭐 다 그냥 지나가고 필연적 진리 말은 없다. 쓸모있는 말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것을 다시 이 적용한 거죠. 예. 진리는 없다. 쓸모있는 것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이 언어, 말에 대해 적용을 한 거예요. 필연적인 진리인 말은 없다. 아, 쓸모있는 말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없다라는 말과 이 없는 이 말과 있는 말, 없는 말과 있는 말의 차이는 뭘까 하면 필연적이냐 아니면 우연하냐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라는 것은 모름지기 필연적이어야 하죠.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진리였다 아니었다 이러면 그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여야죠. 진리라고 하면 참이라는 거잖아요. 참이면 영원히 참이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갖는 그런 이 진리로서의 말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이때 이 말은 필연적인 진리를 반영하는 혹은 찾아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세계에 관한 필연적인 진리. 예,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말은 뭔데, 그러면? 세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말은 사람들끼리 소통하는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낸 수단일 뿐이야. 소통이 수단이야. 세계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소통하는 데 쓸모는 그런 수단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성격이 이제 뭡니까? 필연적인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혹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연한 말인 거죠. 근데 여기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우연하다는 건 알겠어. 예. 그죠? 우연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게 아이러니하냐? 그걸 보여줄게요. 이건 애셔라는 사람이 그린, 예. 그림 그리는 손을 그린 그림이, 손을 그리죠. 그림 그리는 손을 그리는 손을 그린 그림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우연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 손 혹은 이 손이 일종의 말이라고 합시다. 언어라고 하면. 언어는 뭘 그린다고 주장했어요? 저 대륙 철학자들이 혹은 영미 철학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뭐라고 주장했어요? 세계를 그린다 그랬죠. 세계를 그려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말이다. 저번에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비트겐슈타인 얘기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주장이 바로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것은 세계를 그려서 보여주는, 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그려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걸 비꼬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그림인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돼요? 필연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세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계의 필연적인 어떤 모습, 진리를,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필연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진리여야 되죠. 근데 그 세계라는 것이 없으니까, 혹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말은 뭘 하고 있냐면, 만약 그린다고 하면 이런 거죠.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손을 또 다른 손이, 아, 이 손이 그리고 있는 걸 또 그려. 그리고 이 손이 그리고 있는 걸 다른 손이 또 그려. 돌고 돕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그리는 거예요? 바로 돌고 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손이 그리는 거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는 게 아니야. 이것의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이 모습을 보면 구조주의가 생각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 프랑스 철학 살펴볼 때 구조주의 살펴봤죠?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사회학 이런 거 살펴볼 때 구조주의 언어학이 핵심이 뭐냐? 구조주의 이전 그 이 언어는 예, 언어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언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언어 밖에 있는 걸 뭐 대표적으로 세계라고 하면 그죠? 언어에 대해서 책상이라는 언어 아의 의미는 뭡니까? 이 책상이라는 언어 밖에 있는 저 책상, 저 세계, 세계에 있는 저 대상. 저게 이 언어의, 어떤 특정한 언어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주의 이전의 언어학은 이 언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세계뿐만 아니라 언어 밖에 있는 세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원론, 두 개의 세계를 전제해야 이 구조주의 이전 언어학이 작동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언어가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주의는 그런 거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언어의 의미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언어의 의미는 이 언어들 사이에서 언어들 관계 그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거죠. 언어의 의미라는 게 이게 만약 언어의 세계라면 이 세계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언어의 의미는 서로 저 손이 이게 언어라면 이 언어가 이 언어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그려주고 이 언어는 이 언어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그려주고 서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예. 자, 그래서 결국 뭐냐. 말을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이 뒤에 뭡니까? 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하고. 말장난. 예, 말장난이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근데 그러면 무한히 저쪽으로 쭉 가느냐? 아닙니다. 이게 서로 돌고 도는 거죠. 예?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여기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이어질지는 모르지. 한참 가다 보면, 우리, 누구에 대한 뒷담화. 야. 나한테 들어줘라. 예. 절대 얘기하지 마. 남에게. 니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언제 와가지고 야야야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한테 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너 남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뭐야. 내가 한 얘기인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응? 이 마찬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돌아오게 돼요. 이걸 뭐냐 순환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순환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티는 우리 말은 예, 말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세계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예, 뭐 그 넘어 있는 세계보다 우리 보이는 것,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인 거죠. 저런 거 아닐까 하고 이제 해석하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또 순환이라고 그랬죠. 꼬리에 꼬리를 모는 순환이에요. 그 해석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해석한다는 말은 해석은 뭡니까? 의미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낸다고 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해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에 대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하면 우리가 해석하잖아. 그 말의 의미가.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야 하고 만들어줘.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이 말의 A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B가 얘기를 해. 그러면 이 B의 이 말에 대해서 또 아 그럼 그 의미는 뭐야 하면 또 여기 C가 C라는 말로 이 아 그 의미는 이래 하고 또 해석해줘. 혹은 그 의미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야 C가 한 그 말의 의미는 뭐야 하면 D가 있다가 이 C가 한 말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해석해줘. 다른 말로 하면 의미를 또 만들어줘 혹은 부여해줘.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 C가 한 말에 대한 의미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해석해줘? A가. 이제는 A가 야, 이 D가 한 말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해석해주고 혹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혹은 의미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말의 의미라는 게 생겨날 수가 있나요? 원천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생각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언어에 관한 생각에서는 세계라는 게 원천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 세계에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언어의 의미가.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찾아갈 원천 혹은 셈이라 할까? 의미 처음 시작한 그 셈. 이 뭡니까? 이 한강의 그 원천은 어디예요? 저 태백산에 있는 어떤 조그만 셈이라 그러죠? 그 찾아가면 그걸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 그 이 말은 작동하는 거예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는 그 원천, 의미의 원천, 그게 없어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해석해주고 서로 의미를 부여해주고 말이 말에게 말이 말에게 의미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소통하는 수단으로서는 굳이 이 진리가 개입할 필요 없죠. 세계에 대한 뭔가를 알려주는 게 없어도 우리끼리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말은 소통에 쓸모있는 메타포다. 말의 의미는 우연한 비유를 통해 서로 만든다. 자, 한번 보세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말이 어떻게 다른 말에게 의미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 말은 또 돌고 돌아서 또 처음에 만들어준 그놈 그 말의 의미를 또 만들어줘. 자, 여기 보십시오. 마음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뭐요? 뭐 호수여 뭐 아시죠? 자, 이 내 마음 마음의 의미가 뭐야? 이런 마음 그 호수지. 노래도 있잖아. 내 마음은 호수여. 다 마음은 호수잖아.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이제 마음의 의미가 뭐가 됐어요? 호수. 그럼 마음의 의미를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호수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묻는 거야. 야, 저 호수의 의미는 뭐야? 호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그러니까
아, 호수, 호수는 그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자, 이제는 뭡니까? 호수라는 의미를 누가 만들었어? 마음이란 말이 만들었어. 아까 손 봤죠? 예? 이 손을 얘가 그려주고, 이 손을 제가 그려주고, 서로 물건 거는. 말이란 게 이런 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내 마음, 마음의 의미가 뭐야 하니까 이번에는 또 바다 돼. 아, 바다야. 이러면은 이제 마음의 의미가 뭐가 돼요? 바다가 되고. 그건 뭡니까? 그 의미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바다라는 말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바다의 의미는 뭐야? 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하니까, 오, 바다는 내 마음이지. 이제 바다라는 말의 의미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마음이란 말이 만들어줘요. 혹은 해석해준 거.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자, 언어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인식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론이란 건 뭡니까?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방법.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언어의 의미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발견해 주는 게 아니라, 언어의 의미는 뭡니까? 해석학, 해석을 통해 만들어준 거다. 아시겠죠? 인식을 통해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 발명한 혹은 만들어준 거다. 언어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러티는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 이제 언어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자, 언어는 뭡니까? 자, 이 언어는 필연적이지 않아. 우연적이야. 그리고 우연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해. 그렇죠? 뭔가 말이 말을 만들죠. 말의 의미를 만들죠. 이 얘기는 뭡니까? 말의 의미를 만드는 주체가 말의 의미를 만들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는 말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대상이 다른 말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주체가 되어버려요. 이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누군가가 말을 만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말이, 어떤 것이, 그러면은 그 얘는 영원한 창조자고, 창조주고, 그렇게 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부여되는 이 대상은 뭡니까? 피조물이어야지. 그죠? 만드는 자와, 창조하는 자와 만들어지는 자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죠. 서로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딱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만드는 자가 만들어지는 자가 되고, 만들어지는 자가 만드는 자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정말 역설 같은, 모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은 그렇다 쳐.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세계 모습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말은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어는. 나는, 인간은 세계 모습을 인식할 수 있잖냐, 볼 수 있잖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로티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세계의 거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조금 구체화한 거예요. 자, 필연적 진리를 말하는 나는 없다. 세계나 자신을 비유를 통해 잇따라 만드는 우연하고 아이러니한 쓸모있는 나만 있을 뿐이다. 자, 나의 역할은 세계의 어떤 진리를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 쓸모 있는데? 라고 하면 여기 뭡니까? 이 세계나 자신을 만드는 그런 데 쓸모 있는 그런 나다. 그래서 나는 세계의 모습을, 세계의 진리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세계를 아까 얘기했던 해석한, 세계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자, 이 세계에 대해서 해석한다라는 건 뭡니까? 세계의 의미를,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세계의 의미를 내가 부여한다, 만든다, 해석한다. 이 다 같은 얘기죠. 네.
자, 그런 능력이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해석은 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해석은 할 수 있어. 그럼 결국 내가 가진 능력은, 하는 역할은 세계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혹은 이면 좋겠다 등등으로 내가 말하는 혹은 해석하는 세계의 어떤 의미를 내가 부여하는,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성격은 필연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세계의 필연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필연적인 존재가 되죠. 필연적인 어떤 인식 능력을 가진 존재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우연한, 그죠? 이게 틀릴 수도 있어. 내가 하는 말이, 혹은 내가 지어내는 해석이, 혹은 의미의 해석이, 혹은 의미 부여하는 것이, 혹은 의미를 만드는 게 뭐 틀릴 수 있어. 반드시 맞는 거 아니야. 반드시 맞는 게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연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뭡니까? 내가 뭐라고 의미를 부여해? 그러면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야, 그건 또 어떤 의미인데 하면 또 남이, 내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B라는 애가 A인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혹은 내가 지어낸 그 이 의미, 혹은 세상의 모습에 대해 또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의미해. 그리고 또 뭐 돌고 돌다 보면 뭐 D 정도까지 가면 이 D가 한 말은 이게 또 뭐야 하면 A인 내가 그 D가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해석해주는 이런 이제 돌고 도는 꼴이 돼버린다. 그럼 결국 이 중간을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누가 해석해줘요? 내가 해석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모순 같은, 역설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나를 만드는, 나를 만드는 나이죠. 나의 성격은. 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나를 만드는 나를 만든 나. 여기에 뭡니까? 이 나가 여기 올 수 있죠. 막 돌고 돌다 보면. 그죠?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석학적 순환. 의미를 만드는 어떤 순환. 순환이 생긴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그런 존재다. 내가 어떤 절대적인, 더 이상 나에 대한 의미를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의미를 만드는 그런 이 절대적인 존재, 그런 주체 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의미는, 나는 누군가의 이 어떤 말에 혹은 행동의 의미를 내가 해석해주고, 그러면 이런 그 나의 해석 혹은 해석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해석해주고, 돌고 돌다 보면 그놈의 또 이 그 말을 내가 해석해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나는 플라톤적이거나 데카르트적인 나가 아니다. 플라톤이나 혹은 데카르트가 얘기한 나,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면 세계의 필연적 진리를 발견하는,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로티가 얘기하는 건.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면 로티가 얘기하는 나는 니체 혹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같아. 그러면 니체나 프로이트는 이 인간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세계의 어떤 필연적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계를 혹은 나를, 나의 의미를 만드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니체는 그렇죠. 나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내가 창조한, 나를 창조해? 그리고 그 창조한 나를 또 창조해? 그 나가 또 나를 또 창조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초인이죠. 자, 그러면 프로이트는 뭐냐? 프로이트는 이 나라는 것은 뭐냐? 무한한 어떤 창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억압하고 있는데 그 억압하는 것을 이 벗어나면 해방시켜주면 이 꿈틀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나가 자기의 능력을 모습들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런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나를 로트는 얘기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플라톤이나 데카르트가 얘기한 나 혹은 인간은 뭐냐? 필연적 진리를 말하는 나다. 근데 로트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나는 엉터리다. 니체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나 혹은 인간이 제대로 된 거다. 뭐냐? 우연한 세계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이 세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고 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 그런 나를 만드는 나를 만드는 나. 아, 이런 나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 이 사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사회도 말과 마찬가지로 말이 세계의 거울이 아니듯이 또 그 말하는 나도 세계의 거울이 아니듯이 예. 사회도 세계의 거울이 아니다. 말이라는 것이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의 그 필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듯이 나라는 게 예, 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혹은 이 발견하는 게 아니듯이 사회라는 것도 어떤 세계의 모습이 있으면 어떤 진리라는 게 있으면 그 진리를 보여줘 실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연적 진리를 실현하는 사회는 없다. 세계나 사회를 비유를 통해 잇따라 함께 만드는 우연하고 아이러니한 쓸모있는 사회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흔히들 이상적인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상, 사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이상을 얘기하는 진리, 그걸 실현하는, 구현하는 사회를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로티는 그런 사회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그 필연적인 진리, 어떤 사회가 실현해야 할 필연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상이나 이런 필연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니다. 그럼 사회라는 건 뭐냐? 쓸모 있는 거야. 뭐에 쓸모 있어? 우리가 그런 이 필연적인 진리라는 모습이 있어. 그 진리를 이렇게 현실에다가 이렇게 실현하자라고 이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가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야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면 좋을까를 서로 이야기해서 그 모습대로 만든 거예요. 또 만들어 놓고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을까? 혹은 다른 사회는 없을까? 해서 또 서로 말을 이야기를 나눠갖고 또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사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사회가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사회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회 밖에 있는 이 사회가 실현해야 할 필연적 진리라는 것은 없고 또 없으니까 당연히 사회가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사회 구성원들끼리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회를 이야기를 통해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가 갖는 성격은 필연적이지 않다. 즉 필연적 진리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회란 것은 우연한 거다. 그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우연하게 생각하는 대로 만든 게 그 사회인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기까지 해. 왜? 사회가 만들어진 사회 그렇게 해서 만든 사회가 또 뭡니까? 또 다른 모습의 사회를 또 만들고 그 사회가 또 다른 모습의 사회고. 그러니까 사회가 사회를 만들고 사회 사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뭐 돌고 돌아서 또 맨 처음에 사회를 어떤 누군가는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간을 다 빼면 뭡니까? 어떤 사회가 자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모순 같고 역설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존재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를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 예. 자, 보시죠. 말을 하는 말을 말하는 말. 나를 만드는 나를 만드는 나. 사회를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 이 돌고 도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뭔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뭐 지침이나 뭐 헌법이나 뭐 진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명령이나 이런 거. 그 신의 명령인지 뭔지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으니까. 그 이따 손 치더라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 쓸모 있는 것은 뭐야?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는, 야,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 것만 쓸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대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회는 세계의 필연적 진리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고통에 대해, 너는 나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며 자유롭고 우연한 내가 자유롭고 우연한 너를 자유롭고 우연한 너가 자유롭고 우연한 나를 만드는 자유로운 아이러니스트들이 연대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 내가 너를 만들고 너가 나를 만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자유롭죠. 그리고 우연하죠. 누가 나한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너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너도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뭡니까? 그 중간을 빼면 내가 나를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걸 돌고 돌다 보면 그 영향이, 내가 한 행동의 영향이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중간을 다 빼면 내가 나한테 그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다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나 나는 다 뭡니까? 이렇게 우연한 존재고 또 자유로운 존재고 아이러니한 존재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아이러니스트들이 결국은 함께 만들어가는, 손잡고 그 연대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사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말도 되겠죠. 자, 이제 결론에 해당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다른 사람과 연대하게 하는 것은 공통의 언어, 즉 진리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다. 예.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3학장 작은 것과 아이러니. 이게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게 아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작은 게 아니다. 자, BTS는 작은 것들의 시라는 노래를 통해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가라고 노래합니다. 로티는, 예, 자신의 아이러니 철학을 통해 진리가 아닌 너의 고통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이 독수리와 새똥구리 얘기, 이솝우화예요. 아실 겁니다.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쏜사같이 내려오니까 토끼가 두려움에 떨면서 바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 옆에 있는 자기보다도 훨씬 작은 새똥구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새똥구리가 그 독수리를 딱 막아서면서 독수리한테 토끼를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로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이 조그만 게. 그래서 야 비켜 하면서 말을 안 듣고 토끼를 낚아채서 가죠. 그래서 새똥구리가 그렇게 낚아채서 가는 독수리한테 소리치죠. 후회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독수리가 산란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보금자리에 나무, 높은 나무 위에 알을 낳았어요. 자, 새똥구리가 예, 길을 쓰고 올라가서 예, 뭐 며칠을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떨어뜨려서 깨버립니다. 독수리가 더 높은 나무에다가 또 알을 낳아요. 새똥구리가 또 길을 쓰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독수리가 이젠, 독수리는 하늘의 존재잖아요. 그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한테, 하늘의 신인 제우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가만히 생각하다. 아, 그래? 그러면 내 무릎에다 놔라. 감히. 하늘의 신인 내 무릎에다 놓으면 그 새똥구리든 뭐 누구든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안전하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 고맙습니다 하고 제우스의 무릎 위에다가 알을 넣어놨어요. 자, 새똥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제우스 위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제우스 무릎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 더러운 새똥이 떨어지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쿠 하면서 일어났죠. 독수리 알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깨졌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후회하고 예, 예,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야, 이 작은 것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죠? 이걸 생각나는 그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누구의 뭐 뜨거움 이었던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안도현 시인의 그 너에게 말한답니다. 뭐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죠.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하물며 그 하찮은 연탄재마저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뭐 언젠가 안갚음을 당한다 이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담고 있죠. 보통 이 우화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예,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의미에서 보면 이건 다른 의미예요.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예, 이 새똥구리의 복수가 아니라 새똥구리가 그 작디 작은 새똥구리가 그 작디 작은 존재인 토끼에게 손을 내미는 이 연대의 모습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의미가 이 이야기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말이란 뭐라고요? 말이란 네. 의미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거죠. 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네. 또 우리도 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의미를 혹은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고 만들고 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그 우연한 자유로운 아이러니스트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대로 예,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그 해석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제안이에요. 자, 불쌍한 토끼를 살려주세요, 제발. 자, 여기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읽어보죠. 진정한 영웅은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나 칭기스칸이 아니다. 정 거창한 이념이나 진리를 위해 싸운 혁명가나 십자군 전사도 아니다. 진정한 영웅은
작디작은 존재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작은 손을 선뜻 내밀어 연대하는 이름 없는 작디작은 자유로운 아이러니스트들이다. 새똥굴이나 BTS처럼. 자유는 고통에 손 내미는 작은 연대다. 거창한 이념이나 진리만 믿고 따르려는 이에겐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게 여기는 삶은 없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겠죠? 철학 인터뷰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미래를 안다면 그래도 사랑할 것인가? 아까 그 당신 인생 이야기, 컨택트, 얼라이벌 뭐 이 이야기죠? 한번 오늘 저녁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행한 이 미래를 안다면 그래도 지금의 사람과 사귀었을까? 혹은 지금의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그 사람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해봐도 좋겠죠. 그런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뭐 여러분 뭐 후회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리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철학 퍼포먼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너. 예, 자기 자신이죠. 예.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